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학자와 같은 혀로 삶이 권고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 하나, 작은 자의 소리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배우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자와 제자된 우리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학자된 자들은 말로 곤고한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에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피곤하고 야윈 사람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곤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아직 사회 시스템이 온전하지 못한 사회에 살면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 이들을 말로 돕는 것, 입으로 돕는 것이 음악을 공부하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귀를 열고 제자들처럼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 성경만 공부해도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학자요 제자인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무례한 자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치욕과 부끄러움, 고통 속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산다고 하면서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기반을 둔 고난과 희생과 헌신의 종교입니다. 조금 더 작은 자, 낮은 곳, 소외된 곳을 향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